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영상 새로운 기류 황혼이혼을 원하는 남편이 늘고 있다 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혼이혼과 졸혼에 대한 남편들의 생각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인이 생긴 50대 중반 남편으로부터 졸혼 제안을 받은 아내분께서 보낸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아내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셔야 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8년 된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50대 중반으로 한 기업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남편은 올해 초 제게 졸혼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남편이 지난해 출장 갔다가 한 여성을 만났고 지금까지 사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배신감에 치를 떨고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한 격한 감정에 한시도 편히 있지를 못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지금은 그냥 덤덤하기까지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 자신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도 다 떨어졌고요. 저희 부부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몇 해 되지 않았던 20대 중반이었을 때 만났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했죠. 남편은 제가 처음으로 함께 잔 남자이기도 합니다. 서로 한시도 떨어져 있으면 못 살 것 같은 감정으로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28년 전 일입니다. 여느 부부처럼 함께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애를 낳아 키우고 또 집을 넓혀가며 좋은 일, 굳은 일 겪으며 살았습니다. 저희는 딸 둘을 낳았습니다. 큰애는 지금 대학교 졸업반이고 둘째는 올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약 3년 전부터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긴 해외 출장이 잦은 탓에 혼자 자는 것이 익숙해졌고 50대가 되면서부터 이젠 왠지 그만해도 될 것 같은 생각에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피하고 때로는 거부하다 보니 그렇게 서로의 관계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제 친구들도 폐경기가 접어들면서 남편과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들을 해서 이것이 저의 부부에게만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이 들면 그렇게 사는 것이니 우리 부부도 남들처럼 그런 상황이 왔구나. 그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남편도 처음에야 불편해하는 기색을 내보였지만 이내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말 어찌되다 보니 섹스리스 부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둘 사이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로 잘 지냈거든요. 저는 애들이 아주 어릴 때 몇 해 빼고는 계속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혼자 살게 된다면 둘이 벌어 합친 금액보다야 적겠지만 남편 말대로 졸혼을 하든 아니면 이혼을 하든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의 제 생각으로는 딴 여자가 생긴 남편과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는 졸혼을 할 바에야 이번 기회에 깨끗이 이혼으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만 남편과 아이들의 생각은 저와 달라 고민스럽습니다. 우선 남편은 계속 이혼이 아닌 졸혼을 하자고 합니다. 지금껏 사이좋은 부부로 무탈하게 잘 지내는 것으로 지인들에게 알려져 있으니 느닷없이 이혼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일단 졸혼으로 시간을 좀 벌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계속 졸혼 상태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좀 두고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몇 년 두고 보다가 저에게도 다른 남자가 생겼을 때 그때 이혼해 주겠다고 합니다. 고양이 쥐 생각해주네요. 이러다 좀 있으면 남자라도 하나 데려와 소개라도 시켜줄까요? 남편이란 작자가 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딸 아이들도 자신들이 학교 나와 사회생활하고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이혼은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아빠에게 여자가 생겼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매일 치지고 볶고 싸우는 것도 아니니 아빠 말대로 졸혼해서 따로 지낼 수 있지 않겠냐 합니다. 남편이나 딸들이나 모두 자기 이익들만 생각하고 나만 보고 참고 살라니 이건 좀 너무한다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딸들의 부탁이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또 나름 취미생활도 하며 몰입할 것들이 있으니 그냥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 눈 딱 감고 버텨낼까 하는 마음도 없지 않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살면서 남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내게 새 남자가 생길 때까지 조롱으로 지내자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이 너무도 이상합니다. 또 저보고 유부녀인 상태로 다른 남자를 사귀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깨끗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남편과 아이들 부탁처럼 조롱한 상태로 지내는 게 나을까요?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그만큼 사연자의 상황과 마음이 복잡하다는 거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길었던 만큼 제 의견은 과감하게 넣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딸들은 대개 엄마 편이라는데 이 와중에 자신들만 생각하니 너무 얄밉긴 합니다만 더하고 덜할 것 없이 딸들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문제입니다. 주위 시선 탓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내가 새 남자를 사귀어 함께 살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그때 이혼하자는 이 알쏭달쏭한 남편의 속내를 좀 여러분들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